가자. 에이! 아, 이게 너무 무서워. 어제 나 깜짝 놀랐잖아. 이거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끝나고. 무서워서 내가 지금 약간 평생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아, 근데 저도 거울을 못 보고. 안 튄가요? 이게 안 튄가요? 머리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때 유명우 대표님이 시암 리뷰할지 다음번에는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좀 머리를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머리가 많이 내려오면 시각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많으니까 좀 묶든지 아까 린 것처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또 불편해서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머리는 또 김영민 PD님께 스폰해 주신 거 같아요. 신보배 최고입니다. 매번 이제 항상 있고 감사합니다. 한번 360도로 돌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김영민 360 김. 방금 없잖아.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먹고 싶은 거 원래 잔뜩 사오는데. 이거 오늘 다 마시나요? 이거는 금방 마셔. 이거 하면 수분 그래도 한 몇 킬로 또 다시 늘지 않나요? 네. 한 3, 4킬로 돌아가요? 네. 확실히 당진에서 하던 것보다 복근이 더 선명해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막 데뷔했을 때보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거의 크런키 하나 박혀있는 것 같던데? 초콜릿 하나 박혀. 내리면 사라져. 아. 이제 네. 곧 사라질 거예요. 이제 물 마시고 하면 사라지나 이제? 샵들은 몇 원 쓸게요? 8원. 8원 써? 오, 이거 되게 열정적이네, 색깔이. 어려워. 저는 케어필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호입니다. 이번에 WBC 인터내셔널 2차 방어전을 치르게 됐는데 신보미래 선수 이제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신보미래 선수 경기 응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보미래 선수를 피지컬 100이라는 데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주 젊고 역량 있는 모습을 많이 봐서 신보미래 선수가 충분히 케어로다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보미래 선수가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케어필드는 전국의 운조구장,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다니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지관리 회사고요. 유지관리를 통해서 선수들의 부상과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시공만 돼 있지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상태인데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경기력이라든가 부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고요. 한국의 권투 문화 열악한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에 좀 일조하고 싶고요. 이 권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드만 저러면 하던 대로 너무 크게 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지 모험 너무 욕심내도 그게 뭐 마음대로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네가 판단했을 때 이건 모험이 아니라 확신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좀 뭐 약간 마음 비워야 돼 너무 뭐 생각처럼 되냐 그게 이트는 아디다스지 그렇지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둥둥둥 아 급해 둥 그렇지 그 다음에 나가 앞다리 거리가 나와야 된다. 어이! 지금 아니야. 어이! 어이! 야, 다리 풀렸다, 살짝!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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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으로 잡아가. 어, 거기서 딱 몰아봐. 살살살 들어가면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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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올려쳐야 된다! 에이! 좋다, 좋다! 좋다! 맞았다! 네, 맞았다! 에이! 버리지 마라! 아이, 쓰지 마! 몸 쓰지 마! 몸 세우지 마! 세워라! 천천히 해, 천천히. 쿡 타이밍에 올려줘야 돼! 야기냐! 그렇지! 아, 왼손 잘 올려! 붙었을 때 그래! 그렇지! 거기 있어! 아, 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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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 말라! 그냥 그렇게 가! 야, 이거! 그렇지! 빼지 마! 앉아. 그렇지. 좋다 짧게. 아이. 아이. 좋아. 에세이 에세이. 빼지 마. 지금 빼면 안 돼.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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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아 좋아.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자기부터 가야지. 아이. 아이 좋다. 아이 좋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아 네 좋지. 아이! 아이, 다들 좋다! 아이, 왔다 갔다 왔다! 아이! 아이, 좋아! 가미나! 아, 이제 힘들다, 힘들어, 그래, 지금. 어, 더 움직이, 됐어, 더 움직이네, 또, 그냥. 아이! 아이! 어이! 아니, 이게 뭐 하나 싶을 거야, 지금. 이게 다 괜찮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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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계속 걸어가야 돼! 계속 걸어가야 돼! 그렇지! 라이트 찍어! 라이트 찍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는 라이프로 훅 같은 게 막 들어오고 네. 가드를 좀 더 견고하게 좀 해. 너무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가져왔어요.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얘가 복싱 센스가 엄청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저 영상 보면서 좀 긴장했거든요. 그냥 많이 좋았어요. 엉거나 97, 저거나 94, 엉거나 100, 저거나 97, 엉거나 94, 저거나 94, 3대 6, 엉거나 김동민의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민의 선수에게 상품은 인증서가 등장되겠습니다. 신봉민의 선수에게 태워드리기 위해서 꿈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신봉민의 선수에게 오랜만에 꿈을 전달하셨습니다. 아, 예. 네, 홍성 출전드리겠습니다. 혜진님 여기 네. 미래 지금 한 몇 년째 꾸준히 스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이거 회사 다니시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계속 진짜 이거 와 뿌듯하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잘 들었는데 진짜. 아니 아니 멋있었어. 신범이야 화이팅! 화이팅! 안 아파? 누구세요? 야 너무 무서워. 장신 옆에 있는 쫄만이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수 오늘 2차 방어전 예. 이겼는데 소감이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오늘 신범미래 선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베네수엘라 선수의 그 뛰어난 복싱 센스를 뛰어넘어서 아주 가볍게 치는 레프트나 연타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오늘 멋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선수 타이틀 방어전 이겼는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범미래 선수의 경기에 중계를 맡았던 캐스터 박진영입니다. 이제 신범미래 선수가 2차전 방어전을 오늘 승리를 따내셨는데요. 전 그 앞에서 볼 때도 확신 좀 가득 차게 봤습니다. 당연히 이기실 거라고 믿었었고 경기 보면서 그렇게 걱정이 들진 않았습니다. 너무 충분히 압도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WBC 인터내셔널 2차 방어전 승리했습니다. 신범미래 선수랑 네, 관장님 수고하셨고 그 이제 저희 원래 연습한 대로 경기가 잘 나왔는지 일단 상대가 좀 미래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는 전에 시합 때는 인파이터였거든요. 네. 확실하게 스텝을 최대한 안 쓰고 카바 복싱을 하는 친구였어갖고 오히려 저희는 좋았죠. 근데 네. 이제 그쪽에서도 미래의 경기를 봤겠죠. 근데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래가 계속 들어가서 막 이렇게만 했어갖고 지금 뭐 경기 내용들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치고 빼고도 의외로 잘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저기 대처도 미래가 좀 잘한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코너 쪽에 좀 몰아놓고 좀 가는 이제 플레이를 도망가는 친구를 잡는 그런 연습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많이 안 해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대도 노련한 선수였고 굉장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래가 또 시합을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선수는 경기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맨날 시합 끝나면 뭔가 아쉬움만 남는 그래도 진 것보다는 낫지만 이겼지만 그래서 아쉬움은 늘 남는 근데 원래 얘가 그 상대가 카우복싱을 해주면 우리는 타이슨 느낌으로 또 이렇게 막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지. 이제 연습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상대 선수가 그렇게 상황을 또 만들어줘야 그걸 또 연습한 것대로 나이스하게 또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또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죠. 실제로 잘했다고 봐요. 아니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맨날 옛날에 놀렸지만 힌맨 있잖아. 힌맨 그 노란 머리 맨날 노란 아 그 머리 스타일이 네가 하니까 그렇지. 이번에 코 수술 해야 됩니다. 코피가 너무 잘라 시합 때마다 맨날 코피 때문에 걱정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의 기싸움도 제가 이겼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네네. 아, 사람들이 왜 저를 헤드락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래랑 저랑 매번 이제 서로 서로 누가 안아주나 누가 안아주 이걸 하는데 얘가 딴짓을 할 때 내가 겁나게 안았죠. 이미 들린 순간 끝난 거예요. 오늘 응원해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명히 후반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 일단은
이제 좋은 체력을 가지고 주먹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는 한 중후반 정도 되면은 그 친구 가드가 좀 풀릴 것 같다. 걔가 맞았을 때 이거 내가 맞아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플레이를 할 거란 말이야. 가드가 잘 되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예요. 제가 평소에 시합할 때는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가드 좋다. 원래 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는 오른쪽 바디랑 어퍼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는 그 부분 왼손보다는 오른손 바디랑 오른손 어퍼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